힘내라 여행가 좀. 여행 4일차 맞지? 여기는 동해 묵화항입니다. 아이 너무 아프다. 오늘만 뛰어 내면 내일부터 괜찮겠지? 오늘 지나면 괜찮을 것 같아? 어쨌든 오늘보다 낫겠지. 오늘 전좌석 매진이래. 그래? 차를 목구 해서 가슴이 아팠는데 전기밥이 떨어져가지고 버스가 없어요. 이게 뭐가 이렇게 안 풀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.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.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. 아들, 어제 철도까지 약속했어 안 했어 엄마랑? 어? 아침 일찍 일어난다며? 지혜가 꿈을 벌러버린 거 보니까 거짓말인데? 꽉 막혔어. 우리가 지금 동해를 많이 보지 못하고 떠나게 되었어요. 아빠 발 때문에. 아빠가 부상을 당해서 동해는 간단하게 묵호항만 보고 가는데 작년에도 왔었죠 여기를. 겨울이었나? 그때 촛대바위 일출도 보고. 아. 네. 괜찮아, 괜찮아. 들이막뜨려고 하고 있습니다. 아빠는 2020년에도 우정가를 재미있게 촬영하면서 여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. 아! 타임캡슐 묻었잖아. 암추해변에 가서 타임캡슐도 묻고. 또 뭐 했는지 기억나오더라? 지금 찾아볼까? 네? 기억은 안 나. 편지를 써서 묻는 거지. 네. 좋아. 이제 쓰자. 감추사인데요.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해변이에요. 감추고 있어서 감추사인가? 절이 이렇게 엄청 작지만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절경을 볼 수 있다면 최고의 절인 것 같습니다. 묵구선 2030년에 봅시다. 타임캡슐아! 10년 뒤에 보자! 농구의 땅이 또 가깝다 봐 이게. 아. 농구의 땅길이 뭐지? 그 묵호 등대도 갔잖아 등대. 등대. 동해는 또 아빠의 제2의 고향 같은 곳이잖아요. 동해 묵호항이 우리 아빠가 군대 생활을 하던 곳이에요. 여기는 풍경이 진짜 좋네. 근데 아빠는 왜 군대 생활할 때 여기가 이렇게 풍경이 예쁜지 몰랐을까? 군대를 올라가보자. 동해를 잡은 거네. 그러면 가봤으니까 밥 먹으러 가야 되겠다. 곧 1년이야. 너무 시간 빠른 것 같아. 그래서 뭐 아빠가 부상을 당한 김에 좀 편안하게 쉬다 가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어제 새벽에 응급실에 갔었고 지금 이제 하루가 조금 지났지. 지금은 이제 걸을 수 있을 정도 되니까 삼척 가면 다 회복이 될 것 같아요. 삼척에서 울진 넘어갈 때는 언장군장하고 진짜 제대로 걸어보는 거지. 터미널이 많이 있을 거야 내리는 데가. 삼척으로 갈 건데요. 삼척에 터미널이 한 개인가요? 응. 하나래. 아 그래요? 내려서 거기서 중간중간 멈추는 데 없는 건가요? 바로 가는 거고 20분 거리예요. 아. 네. 거기서 뭐 또 어떻게 가야겠다. 그러게. 엄청 써. 2천 6천원? 오늘 2천원. 2천원? 응. 가자 아들. 그냥 메고 타도 될 것 같기도 하고. 좌석이 있어? 좌석 번호 없어. 오 구름다 엄청 이뻐. 걸어서 나가는 게 좋아라. 버스 타고 나가는 게 좋아. 버스 아까 더 편하긴 하지. 400km 걷는다고 오늘 좋아했잖아. 400km 걸어야 되는데.
네. 여기서 호산까지 시내버스는 있는데 네. 호산에서 버스가 없어요. 버스가 없어요. 한번 걸어가야죠 뭐.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. 아무것도. 직접 여기서 예매를 할 수는 있는데 혹시 예매까지 해야 될까? 오늘 전자석 매진이래. 리피너 해야 돼? 아, 레이너 못해요? 예, 오늘 매진입니다. 여기 현장 발권 분도 있어요 원래? 예, 현장에서도 예표를 끌어 주시는데 미리 끊으신 게 많아갖고. 아, 어떡하니 우리? 오늘 우리의 계획은 뒤틀어졌다 모두. 뭐로 가야 되네? 5.4km라고? 자전거 말좀 타보자. 자전거? 어. 자전거 타려고? 어. 무슨 소리? 따라와. 응? 탈 수 있어. 어디? 아니. 아빠 설마 모형? 씨. 오늘 안 먹었다고. 다행히 우리 거 본 가족들은 휴일에 올 때 예매를 하겠다. 표를 못 구해서 오늘이가 실망을 하는 걸 보고 참 가슴이 아팠는데 그렇다고 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그냥 포기를 했는데 엄마스가 해결 방법을 찾아와서 와 놀랐어요. 들어가서 우리 오늘이 너무 실망했다고 진짜 표 없냐고 좀 여쭤봤어. 그랬더니 간혹 인터넷 예매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대. 그래서 엄마가 지금 연락처를 남기고 왔거든. 표를 구하지 못했어도 저는 충분히 감동을 받았어요. 아, 이렇게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예, 또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. 티켓을 발권하신 고객님들께서는 탑승장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이게 뭐가 이렇게 안 풀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. 아, 이걸 미리미리 알아보고 왔어야 되는데 왜 나는 미리미리 못 알아보는가 뭐 이런 약간 자괴감? 이거 가지고 자괴감이 드는 것도 웃긴데 계획을 안 하면 일이 이렇게 꼬이는 건가? 뭐 이런 마음들이 들었고 애초에 여기 내리지 않았으면 이런 스트레스도 없었을 텐데 언니께 예매를? 언니가 레일바이크 타고 싶다고 했잖아. 네가 덕분에 이런 분량 뽑았지 뭐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지. 공깃밥이 떨어져가지고 두 개는 햇반으로 준대. 밥집에 밥이 떨어져서 햇반에 곰팡을 먹고 있습니다. 햇반을 그들 둘이야. 맛은 괜찮아? 레일바이크를 타는 것보다 어쩌면 사소할지도 모르는 이 문제가 눈앞에서 막히는 것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만큼 방법을 찾아봤고. 네, 여보세요? 아, 예. 아, 예, 지금 바로 갈게요. 네. 됐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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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귀중한 표입니다. 감사합니다. 시간을 순서대로 타시고요. 오늘 여기 타. 저희가 요즘 많이 힘들어요. 사업적으로도 잘 안 되고 있고 다들 뭐 마찬가지이실 거잖아요.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 힘드실 텐데 표를 구했듯이 이 어려움도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게. 아니면은 더 슬픈 거 하나 얘기해 줄까? 이 표를 못 구하고 옆에를 쓸쓸하게 걸어가다가 이 지나가는 레일바이크를 보고 화딱지가 나는 거지. 계속 이러고서 그냥 포항까지 갔으면 좋겠다. 그러게. 편안하고 전망 좋게. 지금 스페셜로 들어서고 있습니다. 뭐 하십니까? 너 안 먹는다며? 맛있어.
물어보고 부딪혀보면 해결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.